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우리 연세 닥터현 치과는 편안한 진료,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아 안쪽, 혀가 닿는 안쪽에 붙이는 설치 교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봤을 때 장치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심미적으로 우수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치아 안쪽에 장치를 붙이기 때문에 혀가 움직일 때 좀 제한적이라 발음이 좀 부정확해지는 단점이 좀 있고요. 치아의 힘을 정확하게 주기가 좀 어려워서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는 단점도 좀 있습니다. 또한 그 일반적인 교정 장치에 비해서 비용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 끼었다 뺐다 하는 투명 장치,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을 치아 형태에 맞게 모델을 만들어서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새로운 모델로 계속 교체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투명 장치를 이용한 교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발치 교정이라든지 치아가 너무 그 겹쳐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